네, 보셔도 몇 번 땅? 몇 번 땅 있지? 어, 뭐,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4번, 11번. 어, 11번, 이거 그거다. 11번 땅. 바로 그거 겁나 작은 거. 11번이 제일 안 좋은 거야? 맞아. 야, 몇 번 땅, 몇 번 땅이 좋은 거지, 지금? 잠깐만요, 지도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지도 봐야지, 나도. 아, 옆에 등급이 있네. 지금 11번, 11번은 일단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10번이 10번도 안 좋은 거. 9번도 나쁘진 않지만, 4번. 4번 땅 좋다. 14번. 4번 좋다. 4번, 14번 좋아. 21번. 와. 21번은 별로. 4번, 14번 좋고, 20번. 4번, 14번, 20번 좋아. 오호. 와, 4번, 14번, 4번, 6번, 14번, 4번, 14번. 뭐,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버님, 근데 11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11번 뽑아요. 맞아, 11번이 제일 좋은 거야. 11번이 제일 똥이다. 자, 저거 많이 된다,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뽑읍시다, 이거. 잠깐만요, 6, 6, 14, 20. 순서, 이거 처음에 순서. 뽑으면은 11번이라고. 와. 그럼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어떻게, 순서 어떻게 정할래요? 머쌍아 먼저 뽑을래.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어딨어. 뽑아보세요. 이거 4, 6, 14, 20번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뽑아도 되겠습니까, 언니? 오케이, 뽑아보세요. 오케이, 수사 없는 것도 오케이. 그럼 사다리 타고 음식으로 간다. 하나, 둘, 셋, 11번 말고 다른! 12번. 몇 번이에요? 어, 6번 땅! 오, 야, 좋은 거 떠왔다. 아, 부러워. 아, 하나 없어졌어. 자, 그럼 내가 뽑는다. 간다! 11번. 허여? 아 11번! 아 11번 사라졌다! 아싸 11번 사라졌다! 아싸! 아싸 11번 된다! 나이스다 진짜! 오케이 나 뽑을게! 뽑아 나 400% 요정이 뽑는다! 아 할머니 뽑으세요. 몇 번? 9번 안 좋은 거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벗어다! 이거 왜 벗어다 이제 벗어다! 안 좋은 거 다 새긴다 앞에서. 자 뽑습니다. 따라단! 따라다. 마지막 안 좋은 거. 따라 궁땅땅궁. 야 이거 운명이 정해져 있다. 앞으로의 운명. 어 얘 야 후선지 두 번 하지 않았어? 이거 밑장배기 아니요? 어 맞냐? 21번 꾸지. 21번은 없는데? 21번 있어. 21번 있다. 아 21번은 땅이 큰데 성이 꾸린 거다. 아 21번 있네. 꾸진 거네. 꾸진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꾸진 거 걸렸네. 지미 한 번. 야 이제 다 좋은 거일 거야. 세 개가 좋은 거거든. 지미 한번 뽑아보겠다. 20번 땅이다! 오! 자, 저 해볼게요. 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오케이. 두 개 남았어, 좋은 거 두 개 남았어. 야, 4번 땅! 좋아! 4번 좋아! 야, 일단 제가 뽑을게요, 일단 제 거. 하나, 야, 진짜 좋은 거 뽑아, 다행이다. 와. 하나, 둘, 셋. 하나 남았어, 좋은 거 하나. 10번 땅 뭐지? 아 구린 거 수거염. 아 야 4번 땅이면 어디에 있는 거지? 4번이 이 상대로 수인님 것도 뽑아. 야 디오에 있는 게 내 땅이네. 디오인데요 디오? 디오. 야 디오 바로 갈 수 있네 이제. 어 아버님 옆이 전대요. 대륙의 동거. 어 이거 수인님 14번 땅 있네. 수인님 14번 땅. 수인 그거 엄청 좋은 거 큰 거 땅. 어 제일 좋은데? 뭐 수인님 몇 걸렸다고요? 수인 14. 신화가 잠든 되지 제일 좋아. 와 큰거. 진짜 제일 좋네. 와. 제일 큰데? 어차피 숨길 때도 많겠다. 11번이랑 슬쩍 바꿀래? 아니야 그건 아니. 야 제일 좋다. 신화가 잠든 되지라고. 이게 땅이 넓어야지 자기 위치가 안 걸리잖아 그게. 이거 땅 와, 근데... 한 명씩 구경 가는 거 어때요 아버님부터? 땅 그러니까 하나 알려드리면 갈 수 있는 섬이라고 11번 아버님 그 저 구석에 있어요. 갈 수도 없게 해놨나봐. 얼마나 구렸으면. 아, 갈 수 없는 섬. 불쌍하다 11번 땅은. 아 진짜 11번 땅은 누가 걸린지 모르겠지만 불쌍하다. 우리 11번 땅 이동시켜주세요. 저희 땅 하나씩 구경 가는 거 어때? 자기 땅 다들 여기 있어요. 갈 수 없는 섬이 여기. 보여주세요. 21번은 어디지? 죽음의 바다. 바다네 난. 와 대박이다. 내가 진짜 땅 좋은 거 걸려가지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는 아마 시민을 뽑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 카페에 만약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목소리 이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길이 너무 길으면 안 좋으니까요. 짧고 굵게 네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짧굿 짐의 나라로 오거라. 영상 1분 안쪽으로 만들어주세요. 1분 안쪽으로.
나 너무 길면 보기 힘들어. 돌돌이 못 잡아 그러면? 너 다음은 돌돌이 못 잡아? 아이고 돌돌이 시민분들이 와가지고 돌돌이 돌, 인생 돌돌이 하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아, 뭐 1분 안쪽 아니더라도 2분 안쪽이라도 상관은 없지. 어 2분 안쪽 뭐, 정도? 2분 안쪽? 이거 뭐 지금 땅 주인이 그러면 여기 소환을 할까요? 땅 주인? 땅 주인 소환해주세요. 네. 자 6번 먼저 소환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게 땅이야? 어 아, 오! 와! 그래, 아, 나 이 원이 땅인 줄. 이게 6번 와. 땅입니다. 와 겁나 쾌적한데? 우와 크다. 어, 크다 잘. 야 이거 뭐 사실 아파트인데 이 정도면? 아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 자기 거 주문서 우클릭해가지고 땅 간 다음에 보여줘요. 땅 간 다음에. 마사 너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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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 자 마사 땅. 어, 네. 어 실망적인. TPL 실망적인데 이거. 야 진짜 착하. 야 이거 뭐야? 아,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 엄청 차이 많이 나네. 이쁘다 이쁘다. 이거 이제 마케지 2 때 이 장면 본 것 같아. 나도 마케지 2 때 본 것 같아. 야 여긴 진짜 뭐 해야 되냐 이걸로? 어, 아원이 집하고 너브리 집 한번. 아원이 근데 거예요, 이제. 개빡세게 11번 땅은 뭐야? 예쁘긴 나에게 내 땅을 한번 봐라. DP 하겠다. 야 여기서 성을 직접 지어야 돼요? 네 직접. 혼따 선수 한 땅. 야 뭐야 미쳤다. 좋은 땅들이네 확실히 네 명은. 이게 황제의 근엄합니다. 와 20번 땅 진짜 좋다. 조금 더. 나에게 와. 다른 사람. 내 거 보여줄게. 11번 오케이. 11번 가자. 자 11번 대망해. 와 이게 말이냐. 와. 야 이거 뭐야 11번. 와 여기 내꺼 전망도 안 두고 이거 물도 막아야 돼 심지어 이거. 근데 마인 파하는 거 같네 마인. 야 유리로 왜 감싸져 있어? 갈 수 없는 섬이라 그래? 뭐야 유리로 있네. 밖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아 아프니까 포장. 내꺼 와봐. 인공 포장 이거 에어캡이에요. 에어캡 야 일단 포장. 보기에도 안 좋다 일단 여기는 방송용으로도 안 좋아. 이걸로 부를게. 방송용으로 안 좋거든. 쓰레기네. 뭐야? 어 리타임도 크네. 어 리타임도 아, 큰데 이게 약간 우와. 집은 근데 전망이 안 좋네. 전망이 안 좋네 여기. 터만 좀 많이 커. 터만. 와 좁다. 아 이게 밖에 땅 크기가 작네 여기는. 네 맞아요. 땅은 작다. 땅 크기는 크기가 작네. 밖에다 농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농사할 땅이 진짜 적네. 어 그러네. 농사를 와. 잘 못하겠네 이러면은. 안에다가 지금 하면 되죠. 난 농사를 못해 그러면? 네. 아 못해. 접어야 돼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그냥 이제 가난 그 자체가 되겠지? 아버님 땅 봐봐요. 나 내 땅 보여줄게. 응 라스트 아버님 땅. 오. 내 땅도 있다고. 내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 한번 보자. 어디 비어있게. 오. 모셔. 와 모셔 여기. 와. 뭐야 앞에 성부야 전망 쩔어. 와 전망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성... 뭐야 야 제일 이거. 좋네. 와 여기 디즈니랜드인데? 야 저 성이 뭐... 있는 게 와 겁나 멋있다 여기. 나는 바다 난 섬인데. 그러면은 와 나 내 땅 한번 가봐야지. 야 성이 이렇게 아 디자인으로 돼 있네. 우와 대박이다. 야 나 제일 좋은 땅 걸린 거 같아. 어 나 겁나 멋있는데? 야 진짜 멋있다. 내 땅도 나쁘지 않은데 저 TPL에 돼요? 아 잠깐만요. 야, 여기 근처에 저쪽에도 어, 타워 있어. 와. 디오 쪽이라서 약간 디자인이 있나 보네 여기는. 디오 쪽이 디자인이 포장하네, 이퓨리하네. 야, 나 진짜 예쁘네. 진짜 방송용으로 제격인대를 얻었다. 와, 대박이다. 제일 좋다. 와, 겁나 좋다. 난 11번 땅보단 좋다. 어, 야, 10번 땅이. 10번 땅 분위기 좋은 게 일단 제일 멋있다. 자, 그다음 가보죠. 오케이. 야, 10번 땅인데 여기 분위기 좋음. 여기 아늑하고 약간 느낌 보는데. 나 답답하다. 여기. 어 있네 뭐 있네. 우와 아, 여기도 여기 있네. 루돌프가 있어? 와, 야 여기 좋은 땅 아니었는데 여기? 루돌프야? 여기 약간 예쁘네. 예쁘다. 디자인도 있네 디자인. 여기 수인님 땅도 한번 가보자. 수인님 땅 가보자. 좋은 땅이네 여기도. 잠깐만. 쓸만하다 너 만들기 정도도. 오케이 3, 2, 1, TPOL. 오. 야 여기는 산맥이 많네. 야 근데 안 좋은데 산이 많으면 이거 농사 짓기 힘든데? 아 아니 반대로 성을 엄청 높게까지 쌓으면 요새가 되는 거야.
같다 진짜. 아니 근데 그냥 아니 그냥 땅 자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근데. 야 근데 맞아. 야 진짜 요새 같다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와 예쁘다 이것도. 야 이것도 이쁘다 디자인이 잘 돼 있다. 야 엄청 넓은 거다. 산맥 그 정도인데? 야,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안 좋아. 위에서 때릴 수 있잖아. 올라가가지고 이거 화해 같은 거 날릴 수 있잖아. 아 좀 날리면 어때요? 예쁜데, 예쁜데 이제 활이 없을걸요? 우와, 아 활이 없어? 아 그러면 상관없겠다. 아 그러네. 아 수인님 한턱 쏘세요. 자기 탑보다 잘 뽑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보스한테 맞을 때마다 죽었다 또. 가끔 그럼. 버서 버그 유제임. 어 뭐지? 잠깐만. 버서 버그 유제임. 어? 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와 대박이다. 이제 성 다 본 건가요? 수인님 땅이에요 여기? 오케이. 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4번 땅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저? 4번 땅 가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땅으로는 어떻게 가? 그 주문서 아까 그 주문서 네, 주문서를 팔 거예요. 네 주문서 주고 이제 계속 이제 다 갈 다음에 차부터 주문서 팔 거예요. 아 주문서 팔고 자기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 예, 여기 땅에 들어온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어 주문서 오케이, 있으면 오케이. 이제 편하겠다. 회의장으로 아, 가죠 여기, 회의장. 여기 땅에서 주문서를 회의, 팔면 되겠네. 회의장으로 보내주세요 신님. 회의장 가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어, 11번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야, 제 거. 진짜 나 이번에 마크이즈 축복받은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로 검을 얻고 그래서 사냥이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진짜 좋은 거 얻었어.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자기 땅이 원래 제일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거 그냥 너무 좋은데? 무슨도치도 난 아닌데? 내가 안 미쳤다 좋아보여.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오호. 자 우리 악청자분들 우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청자분들이 매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힘이 돼요. 그리고 곧 있으면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이벤트 하는 거 알죠? 이쁜 댓글 달아주시면 네 문화상품권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악청자분들 매번 네. 감사하고요. 오늘 마크이즈 4 네 드디어 엔딩이 되네요. 신청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참가 신청 시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참가 신청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참가 신청이 그리... 지금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악청자분들과 또 이제 마크이즈를 같이 만들어 가야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마크이즈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혹시나 네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싫어서 영상 내려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되니까요 신중하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멋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악청자분들이 또 8만 1000명 찍었네. 좋은 사람이 많아야지. 오늘 요번에 8만 몇천명 찍은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사진 올라왔어요. 어 8만 한 1500명에서 그 정도 찍은 것 같은데요 최고 시청자. 야 오. 좋아 두 번째 회차부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보는데 진짜 오늘 솔직히 오늘만... 말해서 올이 없었으면 9만명은 찍었다. 아 넬레알로 아 너무 아깝다. 까비 아쉽긴 아쉽다. 와 나이스하네요 진짜로. 네 최고입니다. 우와. 네 참가 신청은 저희가 뽑힐 때까지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좋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뽑혔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건축가도 필요하네. 건축 진짜 잘하는 사람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투지만 서포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건축이 맞아. 직접 또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 게 블럭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블럭을 돈으로 산다고? 대박이다. 블럭을 네. 사가지고 할 수 있구나. 건축가 와, 멋진 사람 뽑혔으면 좋겠다.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진짜 완전 다른 그림이 좀 많이 그려지겠네요. 이번 회차랑은 다르게. 왜냐면 내 이제 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 성 있고 그리고 이거 그 룰표 보시면 알겠지만 성 크기마다 매 회차 세금이 들어옵니다. 세금이요? 오! 그러면 네 명만 엄청 크게 받네. 와 진짜 나 행운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걸? 저는 오늘 너블 악어 영웅에게 감명 받았기 때문에 와 세 명은 진짜 나 축복 받았다. 너무 좋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6주년 지났는데 악어 방송 정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크이지가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몇 개월 반년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해신이라는 대규모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꿀잼이 이번 연도에는 끝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말씀 신의 말씀 듣고 끝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도 우리 영웅분들 모두 모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숨겨진 힘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앞으로 더욱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크 에지뽀 기억을 2회차.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2회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매주 일요일 8시 마케이지 여러분들 생방사수 해주세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재밌지만 네, 우리 생방송으로 보는 것도 정말 꿀잼입니다. 악청자분들 10만명 찍어봅시다. 다시 한번 레전드 찍어보자. 10만명 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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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가자. 자, 우리 실시간으로 구독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유튜브에 기념하기 위해서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크이지가 끝날 때는 얼마나 올랐을까나? 마크이지 이제 시작할 때 구독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와, 123만 2585명. 근데 우리가 마크이지 끝날 때쯤에 한번 이걸 한번 또 봐봅시다.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악청자분들이 힘내주시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 빡빡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팬미팅 열고 그냥 난리 나야지. 이벤트 경품 이벤트 하고 우리 악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일단 130만 내잖아? 그럼 내가 이벤트 하나 크게 할게. 어, 10만 단위로 이벤트 한 번씩 크게 해야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어, 크게 크게씩.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뭐 방학 때 뭐 컴퓨터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